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가을이잖아요. 저는 가을 특유의 느낌을 되게 사랑하는데 뭔가 묵직하고 그윽한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을 느낌을 살려서 요즘 유행이 살짝 돌아오고 있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스모키 메이크업 딱 들으면 진입장벽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너무 칙칙하거나 까매지지 않을까? 쎄 보이지 않을까? 요런 걱정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핑크 한 스푼 얹어줄 건데요. 러블리 시크 느낌의 핑크 스모키 메이크업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앞머리를 까주겠습니다. 참, 여러분 제 이 파워 퍼프걸 티셔츠를 좀 보시겠어요? 짜잔! 최근에 서울 갔다가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건데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쿨톤 찰떡!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7만원에 구매했다는 사실. 제가 살짝 미쳤었나봐요, 그때.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충동적으로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알뜰살뜰 뽐뿌어보려고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하여튼 자, 일단 얼굴 수분감부터 채워줄게요. 패드 오늘은 구달 제품입니다. 피부결 정돈도 해주고 수분감을 채워준 다음에 이거 아벤느 에센스인데 뚜껑이 깨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병에다가 담아서 쓰고 있어요. 화장 전에는 요 에센스 진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냥 가볍게 수분감 채워주기 너무 좋아요. 싹 동글동글 롤링해가지고 좋았어. 얼굴이 아주 촉촉해졌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파운데이션 더샘 에코솔 비건 실크 글램 파운데이션. 그리고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광고했던 스튜디오 17 퍼프인데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뽀용뽀용하게 얼굴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아요. 오, 피부에서 광 나는 것 봐. 미쳤다, 미쳤어. 자, 요 정도로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여기에 파우더 살짝 올려줄게. 오늘 파우더는 좀 밝고 뽀용한 느낌의 루나 프로 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 실제로 봤을 때 일반 파우더보다 좀 핑크기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볍게만 올려줄게요. 자, 이제 파우더 다 됐으면 쉐딩 살짝 해줄 건데요. 이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여기서 저는 진한 색은 패스하고 요 약간 애쉬 계열 요 색깔 가지고 턱 라인 가볍게 그냥 살짝만. 그 다음에 여기 콧대 라인도 살짝 잡아줄 건데요. 이거 투쿨포스쿨 요 제품 사용해줄게요. 짜잔. 요거랑 제가 요새 쉐딩 할 때 제일 즐겨 쓰는 브러쉬입니다. 요 모양이 진짜 제격이에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일단 제일 밝은 컬러 요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러 좀 더 좁은 면. 그 다음 맨 마지막 색깔 포인트로 해서 여기 코 옆부분 음영 살짝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눈썹은 완전 연한 컬러로 살짝 터치 정도만 해주고 갈게요. 눈썹 빈 곳 채워준다 느낌 정도? 요렇게 깔끔하게 모양 잡아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눈화장 해볼 건데요. 오늘 핑크 스모키 메이크업이니까 또 눈화장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섀도우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피치베리 섀도우입니다. 요렇게 펜슬 형태로 생겼고요. 컬러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핑크에이드 요 색깔 요걸로 눈두덩이에 전체적인 핑크 색감을 먼저 올려줄게요. 이렇게 쓱쓱쓱 칠해서 손으로 블렌딩. 요렇게 연한 핑크 에이드 색깔. 근데 요 베리 섀도우에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질감이 완전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펜슬은 꾸덕하면서 뭉치듯이 발색이 되잖아요. 근데 요 제품은 완전 파우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블렌딩이 진짜 부드럽게 돼요. 저는 파운데이션 밀리는 게 싫어가지고 컬러 펜슬은 잘 안 쓰는 편이었는데 요거는 파우더처럼 올라가니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핑크 뮬리 좀 더 딥한 핑크 컬러인데요. 이걸로 좀 더 좁은 부위 핑크 색상 진하게 올려줄게요. 얘는 좀 더 그윽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제대로 핑크색이야. 그래서 이거 갖다가 약간 색연필 칠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바삭바삭한 그런 질감? 그래서 뭔가 섀도우 모양 잡기도 훨씬 편한 느낌이에요. 해주면서 여기 눈 아래 뒤트임 부분 딥하게 핑크 컬러 얹어줍니다. 와, 근데 이게 잔잔하게 쉬머한 펄이 돌아가지고 실제로 봤을 때 색상이 진짜 너무 예뻐요. 다음은 브라운 히어로. 요거 갖다가 스모키의 생명, 음영을 잡아줄 건데요. 브라운 히어로 이 컬러가 붉은기가 좀 덜한 브라운이어가지고 딱 필요한 음영만 잡아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갖다가 쌍꺼풀 뒤쪽 음영 잡아줄게요. 이게 또 발색도 되게 잘 올라가는 타입이어가지고 살살살 해줘도 음영이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브라운을 좀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트임 라인도 여기 이 삼각존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눈동자 아랫부분까지 살짝 라인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얼추 약간 스모키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눈두덩이에 펄을 좀 올려줄 건데요. 이거는 로맨틱 홀리데이 핑크 오로라 느낌의 컬러입니다. 쫀득한 질감으로 발색이 돼서 펄을 확실하게 얹어줄 수가 있어요. 물로 살짝 눕혀서 칠해주듯이 이렇게 해서 은은한 핑크 오로라 펄감을 살짝 얹어줬고요. 이걸로 눈 앞머리도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음영 조금 더 잡아준다는 느낌? 이제 애교살에 볼륨감을 좀 채워줄 건데요. 아까는 핑크 에이드였잖아요. 이번에는 피치 에이드. 쉬머한 펄이 은은하게 감도는 밝은 살구색이에요. 요거를 눈 아래 애교살 부분에 살짝 올려줄게요. 블렌딩 살짝. 요거는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밖에 화장하고 외출하면은 이제 눈 아래가 좀 칙칙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 자연스러운 살구색 얹어주면 좀 어두워진 눈가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전용 샤프너가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뭉툭해졌을 때 깎아주면은 나무 껍질은 여기 위로 올라오고 여기 아래로 섀도우 가루가 떨어져 나와요. 분리가 이렇게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요렇게. 짱이야. 그래서 이 분리되어 나온 섀도우 가루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애교살 라인 살짝 잡아줄 건데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뒤쪽 애교살 두툼한 느낌으로 잡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섀도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참 요거 피치베리 베리 섀도우 요거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할인 혜택까지 꼭 개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이라인 요거는 상품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건데 릴리바이레드 제품입니다. 스테릿 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왜 이렇게 어디가? 이거 가지고 라인을 살짝 진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엄청 또렷해졌죠? 이게 젤 아이라이너라서 엄청 약간 이렇게 꾸덕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 애쉬 계열 웨이크 메이크 제가 정말 정말 자주 쓰는 이거 가지고 우리 스모키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눈 아래 여기 삼각존 살짝 더 라인 잡아줄고요. 이게 또 엄청 까맣게 나오는 그런 아이라이너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속눈썹 붙여줄 건데요. 오늘은 요거 약간 삼지창처럼 생긴 요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얼른 붙이고 올게요. 짜잔! 요렇게 속눈썹 붙여주고 왔는데요. 이제 저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쫑쫑쫑쫑 올라가는 그런 속눈썹을 더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요렇게 삼지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숱이 많아 보여가지고 되게 그윽하게 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스카라를 살짝 해줄게요. 요거 페리페라 심플레인 슬립 마스카라. 이 부분 그냥 가볍게 쓸어주고 아랫부분을 좀 더 중점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언더 마스카라까지 해줬는데 근데 저는 속눈썹이 언더가 약간 이렇게 떠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꿀템을 하나 소개해볼 건데요. 짜잔! 어헤브 속눈썹 고데기입니다. 이거 펀딩으로 구매를 했었던 건데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 또 돈 낭비했나? 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좀 마음에 들게 쓰고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불이 이제 깜빡임이 멈추면 그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온도 조절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봉이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서 온도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지지대 역할 해주는 거. 그리고 하나는 완전 뜨겁게 달궈지는 그런 봉이에요. 이거 갖다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두 개까지 다 이렇게 그렇게 못 쓰고 요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H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그냥 간단합니다. 봉 하나 가지고 속눈썹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언더. 이렇게 살짝 내려서 모양 잡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은 이제 여기 눈 근처인데 이게 사실 그 쇠 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닿으면은 진짜 개뜨겁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완전 꿀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장이 거의 끝나가네요. 이제 볼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터치는 뮤드. 뮤트 라벤더 색깔입니다. 차분한 라벤더 컬러인데 요거 가지고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블러셔 연출해줄게요. 이게 되게 차분한 컬러여가지고 깔끔한 느낌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 살짝 턱
뽑은도 그냥 살짝 쓸어가지고 색감 살짝만 얹어주는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줬고요. 하이라이터도 넣어줄게요. 요거 롬앤 치수로 베일 조그만 붓에 살짝 묻혀서 일단 여기 눈 앞머리 이렇게 그리고 코 끝 그다음에 눈 아래 애교살 너무 길쭉하게 넣으면은 살짝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눈동자 아래 부분 이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하이라이터도 해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펜슬 요거 가지고 눈 앞머리 여기 붉은 라인 살짝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붉은기인데 어두운 붉은색입니다. 약간 펄감이 있어요. 눈 앞머리만 아주 살짝 해가지고 눈 앞에 라인을 되게 진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입술 발라줄게요. 자 먼저 베이스로 3C 웨이베 이거 많이 소개했었던 건데요. 베이스로 짱이에요. 약간 뮤트 그런데 입술을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라인으로 잡아주고 겉에 라인을 손가락으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뮤드 이거 소울 모브 이거 약간 퍼플기 도는 색깔이에요. 립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내줄게요. 가을 되니까 진짜 신기한 게 물광 립보다 이렇게 매트한 립을 훨씬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화장은 다 됐고 머리를 좀 해줄 건데요. 화장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앞머리 자국이 심하게 나서 앞머리를 살짝 감아야겠어요. 짜잔! 이렇게 앞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드라이기 중간 바람이랑 빗으로 요새 종종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 하는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머릿결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 완전 손상모거든요. 맨날 고데기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찌글찌글한 그런 지랄머리들 잔머리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고데기를 꼭 해줘야 돼요. 특히나 이제 손상모는 되게 많이 잘 엉켜있거든요. 그리고 잘 빗기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 리파 하트 브러쉬 모양 되게 귀엽죠. 요렇게 생겼어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뾱 하고 열면은 이렇게 빗을 이렇게 빗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안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빗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손상모라서 잘 엉키고 이렇게 끝에도 막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 빗으로 빗으면은 이렇게 계속 걸려요.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안 빠져도 될 머리카락까지 같이 빠지는 느낌? 내 정수리 지켜. 제 머리카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머릿결 상태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는 이걸로 빗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빗살이 나 있는데 이렇게 3단계로 나와 있어요. 3단계 높이로. 그래서 엉킴도 되게 자극 없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윤기는 또 덤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요. 완전 슥슥슥. 이게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빗으니까 아침에도 빗질 시간이 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심지어 제일 높게 나와 있는 이 빗살이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쾌감. 너무 시원해 진짜. 그래서 이제 뒤통수까지 싹싹 야무지게 이렇게 빗어주면은 시원하면서 머리카락은 최대한 덜 뽑히고 자극 없이 이렇게 머리를 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말리고서 이걸 한번 빗어주고 그 다음에 고데기 하고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딱 빗어주면은 이렇게 찌글찌글한 그런 잔머리까지 싹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데기를 해줄 건데요. 요거 보다나 고데기 제가 요새 자주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봉고데기가 되고요. 이렇게 펼치면은 환고데기가 되는 활용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고데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고데기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한 가지 기능에 충실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사실 뭔가 이 판고데기로 쓰기에는 여기가 너무 위험한 느낌? 이거 봉고데기로 쓰기도 살짝 그렇게 막 엄청 편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차라리 판고데기를 살 거면 판고데기를 사고 봉고데기를 살 거면 봉고데기를 사라. 하여튼 요거는 지금 그래도 꽤나 오래 썼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판 보시면 노랗게 살짝 변했어요. 이제 딴 걸로 바꿔줄 건데 일단 오늘은 요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귀 살짝 위쪽으로 섹션 잡아서 일자로 쭉 펴줄게요. 열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잽싸게 빗으로 한번 길게 쭉 빗어주면 훨씬 더 가지런하게 생머리가 돼요. 오, 확실히 근데 빗으로 딱 빗고서 이게 해주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 완전 찰랑거려요. 짜잔! 이렇게 한쪽이랑 안쪽이랑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고데기를 다 해주고 나서 빗으로 한 번 더 가지런하게 정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저 머리를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쪽까지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마주 한번 싹 빗어주고 짜잔 이렇게 찰랑찰랑한 느낌. 또 이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여가지고 외출할 때도 챙겨다니면서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정리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반짝반짝 너무 귀여워. 하여튼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맞춰봤는데 밝을 때 시작했는데 하늘이 글쎄 엄청 깜깜해진 거 있죠 여러분. 네 마지막 마무리 하나 더 해줄래요. 오늘은 왠지 여기 점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 느낌? 점을 하나 찍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살짝 새침해진 느낌? 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메이크업 맞춰봤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핑크 느낌 돌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어요. 이번 가을에 좀 그윽한 분위기 연출하고 싶을 때 가볍게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도 메이크업 맞춰봤고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